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렇게 되려면 내가 또 세뇌가 돼야 돼요. 판매자 입장에서 다른 거는 안 받는 게 나아. 그냥 비과세 연금 보험 우리 고객분들한테는 우리 회사께 최고다. 최고로 좋은 네. 상품이다. 네. 이걸 내가 세뇌가 되지 않고 팔면 팔 때마다 내가 양심의 가치를 느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전혀 제가 뭐냐면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최고로 좋은 상품, 최고로 나쁜 상품 없고 목적에 부합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보험으로 아까 절세 충분히 가능하다.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 보험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천연금도 이제 건강보험에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과세 연금보험에 가입하라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냐면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네. 감사원에서 네. 감사를 하다가 네. 공적연금만 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거는 형평성에 위배된다. 네. 사적연금에도 부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총평을 냈어요. 네. 그게 기사화됐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 관련 부처에서는 모두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네. 이렇게 할 저기가 아직은 없다. 이게 국민적인 사회적 합의가 겹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데 네. 법상으로 보면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 모두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관례적으로 현재 네. 공적연금만 부과되게 돼 있는 부분이고 사적연금 부과되는 거는 특히 뭐냐면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냐면 노후가 다 부실부실한데 네. 그래서 노후 준비 열심히 했는데 거기다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적연금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금고에다 돈을 넣어놔야 되네. 그래서 저는 이게 쉽게 네. 결정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유튜브들 이렇게 보면서 이걸 자극해서 보험을 파신 분들 많이 봤어요. 당장 뭐냐면 그 사적연금에서 포함되지 않는 게 네. 연금보험의 비과세는 네. 해당 사항이 사실은 없어요. 네. 근데 현재는 뭐 IRP에 가입하셔서 퇴직금 뭐 이런 부분들 네. 다 해당 사항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정이 되더라도 단기간에 결정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비과세 연금보험 그래서 가입했는데 비과세 연금보험이 수익률이 뭐 그렇게 좋냐? 아니잖아요.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말이 비과세지 네. 내가 내놓고 사업비 때문에 8, 9년 돼야지 원금이 되는데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품을 아직 정해지지도 않는 것 때문에 저 상품을 가입하고 사적연금 다른 걸 가입 안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 질문 드려보면 네. 사천연금보험에 과세가 되는 게 있고 비과세가 있다는 게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생각했을 때 비과세하면 세금 안 들어가니까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네. 과세연금보험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이제 뭐냐면 네. 과세가 된다 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사적연금 연금을 네. 이게 이제 전제 조건부터 먼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네. 이해해 보세요. 일단 사적 연금이라는 건 민영 보험이잖아요. 이 연금액이 연간 수령액이 네. 1,200만을 초과하면 네. 그러니까 1,200만은 미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초과를 하면 뭐냐면 1210만 원이 된다 그러면 네, 이때부터 뭐냐면 10만 원에 대해서가 아니고 1210만 원 전액이 작년까지는 네.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했고 올해는 뭐냐면 16.5% 분리과세까지 해서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됐어요. 네, 네. 근데 이때 이제 불리한 게 뭔지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종합과세로 되면 뭐가 불리할 것 같아요? 액수가 커지는 게 불리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액수가 커지면 네. 세금이 누진세니까 이렇게 되니까 네. 사실 불리과세. 그렇게 안 되면 어느 정도 내면 되냐면 세액공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0.5%에서 3.3% 세금만 내는데 네. 종합소득세는 49.5%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 세액공제 받고 연금소득세 내는 걸로 저율과세 되는 걸로 해서 이 상품을 가입했는데 갑자기 1200만 원 이상을 받아서 네. 뭐냐면 종합소득세 20몇 프로를 적용받는다 그러면 이게 손해잖아요. 그렇죠.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되고 일단 사적연금이니까 당연히 공적연금 안 들어가겠죠. 네. 공적연금이 뭐냐면 국민연금이나 네. 공무원연금 이런 거 포함 안 돼요. 그 다음에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급여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만약에 IRP 계좌에 들어가 있다면 네. 이 중에 운용수익만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네. IRP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를 가입하거든요. 네. 이때 세액공제 받은 것들은 네. 이게 이제 사적연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IRP나 연금저축도 네.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900만 원이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네. 1,800만 원이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고 나머지 900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거잖아요. 네. 이거는 세액공제 안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과세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비과세 연금보험은 네. 세금이 없으니까 네. 아예 사적연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뭐냐면 그런데 조금 아까 말한 그 사적연금들이 네. 이제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거다. 이렇게 그때 감사원이 이제 그걸 네. 형평성에 어긋난다. 네. 그래서 이제 마치 지금 현재 당장 이게 결정 난 것처럼 네. 자극을 하면서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는 네. 그런 상품을 파는 걸 보면 제가 이제 화가 좀 많이 나죠. 왜냐하면 연금보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높기 때문에 네. 과세이연에 온갖 혜택이 다 있는 IRP나 연금저축을 안 하고 비과세 연금보험 사업비 높은 그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결정이 안 난 상황에서 저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냐면 네. 결정이 난 다음에 그때 선택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이라는 거는 네. 소급이라는 것들도 있고 언제 이후부터는 해당되지 않는다. 네. 몇 년도에 어떤 법을 시행한다 그러면 과거 것까지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네. 그때부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아니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법을 시행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 대응해도 충분하니까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 일단 이런 거네. 이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는 게 지금 보험사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빨리 가입해야 하는데 아직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안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건데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1997년에 처음에 이제 제가 우연히 지금은 신한라이프로 바뀌었고요. 네. 얼마 전까지 이제 ING 생명에서 제가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한 6년 반 정도 다니고 정말 제 인생에서 설계도에 없었는데 우연히 ING 생명에 가서 네. 2년 정도 FC 생활을 했고 6년 반 정도 세일즈 매니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는 아무리 컨설팅을 잘해도 결론은 컨설팅이 보험으로 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비과세 연금 보험만. 이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이 있었고 그때 제가 네. 교회사를 나오고 재무설계회사를 차린 이유는 아무리 설계 이 상담을 잘해도 네. 결론은 보험. 보험 많이 가입하면 소비자는 손해. 네. 모든 게 뭐냐면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길이 보험으로 통하면 네. 소비자들은 뭐냐면 일단 만기도 안 맞고 돈이 필요한 시점에 만약에 깼으면 손해를 보고 그쵸. 그다음에 더 준비해야 될 미래의 어떤 이런 것도 포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수익률 높은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그걸 가입하는 게 더 나은데 보험만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그때 재무설계 회사를 나왔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보험에 연금보험을 팔려면 그 당시에 아직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하는데 지금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난리였지만 네. 그때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많이 안 나와야지 사적연금보험, 민영연금보험을 많이 판매할 그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말 듣고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시겠어요? 이게 참 현혹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들어도 네. 그냥 복잡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아셔야 되고 네.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정보들이 너무 많고 저는 네. 거기 댓글 달리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네. 아이고 선생님 너무 좋은 정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거기다 정말 댓글 달고 싶어요. 근데 댓글을 다시 달고 싶은데 싸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움 나죠. 그래서 저는 그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네.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답을 해드리겠는데 거기 댓글 보면서 야 저분들은 저 내용을 잘못 이해하셔갖고 얼마나 고통을 그쵸. 받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정보가 많다. 근데 정말 좋은 정보,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네. 그거를 큐레이팅하는 해서 내가 얻는 것만 해도. 내가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손해 안 보고. 저는 그거 굉장히 요새 세상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2000TV인가요? 채널? 2000희망TV인데 제가 뭐 JTV 홍보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챗GPT가 굉장히 유행해지지 맞아요. 않습니까? 거기다 혹시 좋은 채널이 뭐예요? 하면 다 아직 답 안 나오겠죠? 요새 보니까 아직은 수준이 그 정도는 안 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작가님 영향을 빨리 키우셔서 진실의 횃불을 저는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네, 뭐냐면 네. 제가 27년 동안 굉장히 오랜 일을 했고 네. 아까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고 저도 투자 상품 이렇게 추천도 했고 했지만 지금 제 입장이 뭐냐면 네. 아무것도 판매를 안 해도 상관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팔지 않으면 네. 상당히 객관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관적이 그쵸, 아니라 그쵸. 제가 100% 다 옳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제가 부족한 점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네. 케이스에 있어서는 정말 중립적인 선에서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제가 그 책 보면 일타강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 은퇴자들 대상, 정년퇴직 네. 대상 그 교육가면 네. 저 정말 인기 좋아요. 네. 말씀 너무 잘하세요. 네. 말씀 정말 잘해서가 아니고 네. 정말 가려운 정보만 꼭꼭꼭 집어서 놓고 그다음에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질문을 하는데 네. 답변을 못 하시는 강사님들이 가끔 계시죠? 있죠, 있죠. 저는 다 답변해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100% 다 할 수는 없었으니까 네. 혹시나 저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뒤에 와서 찾아보고 다시 피드백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은 보험사와 이해관계가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상품을 팔기 위해서 저거를 폄훼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투자 상품도 다 뭐냐면 자기 몸에 맞는 게 있고 자기 몸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 안 하면 오해 살 것 같아서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모든 금융 상품에는요 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마다 나한테 장점이 되는 게 있고 단점이 되는 게 있어요.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할 때 그 시점에 가장 유리한 상품 이게 설사 보험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금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은 보험이 절세 수단으로는 또
좋은 이 저기를 하기 때문에 네. 좋은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무조건 무전 상품 나쁘다, 무조건 무전 상품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단 뭐냐면 보험 판매를 위해서 이런 이슈들이 아주 중요하고 예민하고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 1위란 말이에요 OECD 네. 이런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노후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허락하는 부분이 저는 정말 안타깝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험회사 상품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맞지 않다. 50대 이후에 만약에 매월 월납으로 연금보험 넣는 거는 사업비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 이 기본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건강보험료 줄이기 위해서 비과세 연금보험 들은 것보다는 일단 과세 이연 효과 있고 그다음에 투자 잘하면 수익률 높은 IRP나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1순위로 선택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도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 제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 1순위가 이 부분이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아직 모든 정책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된 다음에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모든 법은 지금 시행됐는데 과거까지 다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보다는 유예기간도 둘 거고요. 앞으로에 대해서 두기 때문에 신중 또 신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절대적으로 좋거나 절대적으로 나쁜 이런 상품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맞냐 안 맞냐 이 문제만 그렇죠. 있는 거예요? 사기 상품은 나쁜 거죠. 예전에 어떤 네. 게 있었냐면 네. 원금은 보장해 주는데 네. 12%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는 사적인 예금이 있어요. 뭐냐면 네. 금융회사 예금이 아니고 어떤 회사에서 금융회사도 아닌데 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증서도 다 발급해요. 이거는 사기죠. 이거는 무조건 다 나쁜 네. 상품이죠. 그쵸. 하지만 우리가 금융회사에서 네. 대대권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판매하는 금융상품들은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목적하고 네. 돈을 쓰는 기간하고 매칭이 돼야 되고 아무리 좋은 상품도 올인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돈이 필요한 목적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뭐 결혼 자금 쓰는 시기, 대출금 갚는 시기, 노후 자금 마련하는 시기. 네. 그럼 시간에 따라 유리한 상품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작가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FC가 있어요. 네. 세일즈를 하겠죠. 고객의 그 니즈와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데 우리 회사 좀 이득이 돼. 이럴 때 모래테드가 일어나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렇게 되려면 내가 또 세뇌가 돼야 돼요. 판매자 입장에서. 다른 거는 안 바꾸는 게 나아. 그냥 비과세 연금보험 우리 고객분들한테는 우리 회사께 최고다. 최고로 좋은 네. 상품이다. 네. 이걸 내가 세뇌가 되지 않고 팔면 팔 때마다 내가 양심의 가치를 느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전혀 제가 뭐냐면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최고로 좋은 상품, 최고로 나쁜 상품 없고 목적에 부합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보험으로 아까 절세 충분히 가능하다.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 보험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네. 자기 목적에 맞는 상품을 취사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을 구독자분에게 좀 한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국민연금 주로 얘기했고 건강보험료 네. 얘기했고 기초연금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20, 30대가 생각할 때는 아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고 왜 앞으로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화가 나실 건데 네. 저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일단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아마 지금 정립식이었던 것도 부가식으로 바뀌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덜 받고 좀 많이 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강제로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국민연금 볼 때마다 화를 내신다고 해서 정신건강에 저는 유리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받으시거나 곧 받으실 선생님들은 국민연금만한 상품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순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정책들이 계속 변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근저에는 뭐냐면 개인들의 노후에 대해서 국가가 신경을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쪽으로 계속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고요. 다 뭐냐면 기금이 부족하니까 불리한 선택은 하겠네요. 적게 받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은 네. 그래도 대폭적으로 뭐 100을 주던 걸 막 50 주고 막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불안감은 갖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모든 나의 연금, 자산, 그다음에 목표 이런 것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제일 올바른 나한테 맞는 적합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 은퇴통장 사용설명서의 저자 이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